제가 머물고 있는 숙소는 첨사추이라고 하는 홍콩의 많은 관광객들이 모이는 구시가 남부 지역이거든요. 빅토리아 하버하고도 멀지가 않아가지고요. 여기 인근에는 볼 것이 많다 그래요. 그리고 또한 이 주변에는 많은 스트리트푸드 매장들이 있어가지고 미쉐린 가이드 스트리트푸드 편에 수록된 그런 매장도 몇 개씩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 주변 야경 구경 좀 하면서요. 뭐 맛있는 거 있으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으로 가볼 집은요. 상하이식 야키만두, 그러니까는 구운 만두를 다루는 그런 매장인데요. 거기에 무슨 송로버섯, 트루프 버섯 그런 걸 사용한 번하고 뭐 오리지널 고기 번을 사용한 만두 두 종류가 유명하다 그래서요. 그쪽에 가서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바로 여기 왔네요. 만두 4개 한 6,000원 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싼 가격은 아니죠. 2016년에 등재됐었네요. 제가 이런 거 요코하마 차이나타운에서 예전에 몇 번 먹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때는 좀 아쉬운 점을 느꼈었는데 여기는 뭐 어떻게 다른가 한번 가서 주문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시그니처 메뉴 팬프라이드에서 고기 들어간 거고 이게 블랙 트러플 들어간 거 있고 뭐 새우 들어간 거 있고 면 종류나 간단한 분식 같은 거 같이 팔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여기 뭐 메뉴 몇 가지 있는데요. 아무리 보면도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오리지널 두 개 있는 거랑 블랙 트러플 두 개 있는 거 이거 하나 시켜볼게요. 아, 저기서 바로 저렇게 번을 준비하셔가지고 작업해서 판매하신 모양이네요. 동그랗게 빚은 만두를 한쪽 바닥을 팬에다 구우면서 뚜껑 덮어서 동시에 익히는 뭐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완성돼서 받았네요. 가게 앞에 테이블 있어가지고 그냥 여기서 먹고 갈게요. 네, 이게 네 개고 어떤 게 트리플인지 정확히 모르겠네. 그래서 두 개가 오리지널이고 두 개가 그 송로버섯 들어간 뭐 그거라고 하는데요. 예,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자 만들듯이 비슷하게 아래쪽 지져가지고 누릇누릇하게 구운 요렇게 바닥을 하고요. 위는 그냥 그대로 거기서 쪄서 낸 그런 종류의 것이거든요. 근데 피가 제법 두께가 돼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게 오리지널인 것 같아요. 요걸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이쪽도 바닥에 구워 누릇누릇하게 구워진 거 보이고요. 맛있겠네. 잠깐 영상 끊었는데요. 왜냐하면은 안에서 그 소룡포 같이 샤오롱바오 같이 톡 터지더니 국물이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순간 깜짝 놀랐어요. 될 정도로 뜨겁지 않은데 상당히 덥습니다. 근데 여기 안에 들어있는 국물이 되게 맛이 독특하네요. 향도 그렇고 마땅히 설명하기 힘든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간이 좀 센 편이고요. 고기 국물에다가 뭔가 이런 한약재스러운 지금 뭐 하나가 딱 떠올랐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뭐 생강도 있고 아니스나 클로브 같은 거네. 오향 같은 기본적인 게 살짝 들어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소스 자체가 오리지널리티 있고 괜찮은데 확실히 딱 여기 정도 가지고 있을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괜찮네요. 다음에 방금 구워주신 트리플을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바닥이 약간 해서 바삭바삭하게 우리가 일본 교자나 바닥에 전분물 풀어놔서 날개 만든 그런 교자들 있잖아요. 그런 거랑 다르게 약간 쿠키 식감이 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색깔 살짝 피도 두껍습니다. 이거 그냥 입에 넣으면 입에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왜냐면 바로 구워주셨거든요. 제가 갔을 때 다 떨어졌다 그래서 좀 뜯어가지고 한번 먹을게요. 와, 오우, 트루프 맛 대박이네. 여러분 이거 웃돈 주고 와서 먹을 가치 있습니다. 그렇지, 트루프 이런 송로버섯이 이런 매력이 있어요. 확실히 그 송로버섯 오일이나 그런 거 송로버섯도 요즘 많이 한국에서 대중화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다진 송로버섯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가격을 살짝 들어가 있는데 이게 요런 게 이 가격을 한 두 배 이상으로 띄우는 그런 요인이긴 한데요. 확실히 먹을만합니다. 오, 지금 살짝 식었으니까 한번 다시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첫 어택이 훌륭합니다. 막 송로버섯이랑 입안에 가득 차네요. 나머지 그냥 먹어볼게요. 톡 터지는 국물이 가득한 육즙 가득한 그런 만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훅이 강해가지고
진짜 한 입에 어퍼컷 한번 퍽 맞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강한 펀치를 가진 음식이고요. 홍콩 한번 들리신다면 꼭 한번 와서 먹을 필요가 있는 음식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음식 먹으러 또 이동해 볼게요. 네, 제가 이번에 가볼 곳은요, 이 참사추 주변에 그 홍콩식 대표로 하는 와플집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모양이 동글동글하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사 먹어서 유명한데, 이미 해외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해서 한번 근처에 있는 김에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네, 여기네요. 아, 뭐 가격 엄청 작네. 한 한두 평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데, 이런 동글동글한 퍼프를 디저트로 만드는 그런 데인 것 같아요. 근데 모양 좀 재밌죠? 안에 뭐 고구마 들어간 것도 있고, 뭐 돼지고기? 돼지고기 들어간 게 있네. 돼지고기 들어간 것도 있고, 초콜릿 칩, 뭐 말차, 뭐 솔티드 에그 같은 것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네요. 네, 메뉴 훨씬 많네요, 실제로는. 오리지널 있습니다. 가격도 싸네요. 오리지널 20달러 한 3,000원 정도고, 나머지는 가격 계속 올라가는 모양이에요. 아, 저 안쪽에서 저렇게 작업하고 계시는데, 와플 작업대는 5개 정도 동시에 돌리시고 사장님 혼자서 이렇게 돌리시는 모양입니다. 와, 대단하네요. 아, 팬에서 나온 거를 이렇게 타코 모양의 틀에서 잠깐 스킨 다음에 모양 잡아서 주시는구나. 아, 아이디어 괜찮네요. 예, 금방 식어가지고 한 30천 정도 한소금 시킨 다음에 바로 받았습니다. 엄청 윤기 있고 맛있게 생겼네요. 메추리알 크기의 동그란 게 다닥다닥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요거 한번 감아서 한번 먹어볼게요. 계란 빵이네. 계란 안 들어간 그런, 그냥 그런 퍼프 구운 거네요. 에이. 뭐 굉장히 특이한 게 없어요. 플레인 치킨은 안 될 것 같아요. 요거 왜냐하면은 밍밍해요. 우리 알고 있는 길거리에서 파는 그런 풀빵들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안에 땅콩 들어있고 팥 들어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먹으면 밋밋하거든요. 근데 제가 시킨 오리지널도 상당히 밋밋합니다. 아, 이거 뭐 들은 걸로 따로 시켜야 됐어. 오. 근데 요 우연히 고정된 요거 엄청 동글동글하고 매끈매끈한 게 맛있어 보이죠? 어, 근데 맛없다고 해놓고 계속 먹게 되네. 이 나름 중독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겉에 매끈하고 안에 축축하고 그러니까 괜찮네요. 또 묘하단 말이야 이런 게. 아, 지금 숙소 참사추위 근처에 숙소 들어가기 전에요, 뭐 인근에 유명한 꼬치집이 있다 그래가지고요, 거기 잠깐 들렸다 갈게요. 무슨 문어도 유명하고 뭐 그렇다 그러던데, 가게 이름은 팩보인가? 영어로 그렇게 읽힌다고 합니다. 한번 그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저쪽 앞에 보이네요. 3대째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진짜 팩보이 샵이라고 써있어요. 아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우, 오향 냄새가 꽉 나는데. 헬로. 현찰만 된다 그러고, 여기저기 뭐 웨스미디어 나온 거나 이런 거 있는가 보네요. 2019년 미쉐린 가이드 있고요. 그 아래쪽에 메뉴들 쭉 있습니다. 글쎄요, 뭘 먹을까요? 지금 종류가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지 않은데? 이 보라색 빨간색들 색깔 난 거 특이하죠. 곱창 같은 걸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대창이랑 귀는 뭐 익숙하죠, 한국 사람들. 이것도 그렇고 오징어 빨간 것들 위주로 한번 먹어볼게요. 그래서 yeah. And the pig intestines. Yep. Small one and one big one, please. Yeah, that's. Oh yes, please. Ready for? In now or take away? Take away. Take away. Yeah, take away. 아, 저 안쪽에 저렇게 소스도 따로 막 절여가지고 이렇게 주시는 모양이요. 특이하네. 한번 기다렸다가 한번 먹어볼게요. 2020년에도 미쉐린에 등록돼 있네요. 2019년도 있고. 네. 네, 이게 꼬치 세 개 샀습니다. 하나는 문어 같은 거고, 하나는 그니까 뭐라 그러죠? 소창이죠? 창자하고 하나는 대창 같은 거. 그래서 세 꼬치 샀고요. 가격 안 싸네? 한 7, 8천원 나왔네, 이것도. 오, 홍콩 물가가 싸지 않죠? 한번 먹어볼게요. 네, 아까 간장 소스 같은 거를 한번 푹 찍으시더니, 여기 겉에다가는 머스타드 한 줄씩 따르시고, 그리고 뭐, 까만색 뭐죠, 이거는? 소스 하나 더 뿌리셨네요. 이거 하나 먹어볼게요. 오? 제가 생각한 그 식감은 전혀 다른데요? 아니, 이거 곱창 아닌가? 아니네, 이거. 도도도도 말아놨는데, 오징어 같은 거예요. 오징어 살이에요. 아, 근데 이거 머스타드가 서양 허니 머스타드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겨자네, 겨자. 이건 문어니까 좀 있다. 그러면 이것만 창자인가 보네. 난 저것도 창자인 줄 알았거든요?
요것만 장장 가봐요. 요거는 요거는 진짜 대창이 같죠. 안에 곱 있는 것 같이 보이죠. 허, 특이하다. 어떻게 식감이 이렇게 아삭거리죠? 이것도 대창인데? 잠깐, 그럼 좀 전에 본 것도 그러면 창자인가? 이것도 모르겠지? 그런 것 같기도. 아, 가운데 주름 있는 거 보니까 이것도 창자네요. 자, 이거 뭐 어떻게 했길래 차게 시키니까 이렇게 아삭거리는 식감이 이렇게 나는 거 보네요. 특이하다. 이거 살짝 제가 갈까 말까 망설이던 곳이긴 했는데 오길 잘했네요. 이것도 식감 되게 특이하네요. 아니, 앞서 먹은 두 개의 창자가 둘 다 무슨 오징어 씹는 것 같아요. 아까는 생문어 같죠? 근데 생문어 같지만 질긴 거 없이 되게 아삭아삭 쫄깃쫄깃 잘 씹히네요. 요건 진짜 문어 다릅니다. 솔직히 세 가지 식감을 차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어찌해서 손질해서 한번 익힌 거를 갖다가 차게 시키니까는 요런 텍스처가 얻어진 것 같은데요. 독특하네요. 한국에 이렇게 곱창을 익혀가지고 차게 시켜가지고 먹는 문화가 있나요? 아, 오래 씹으니까 또 곱창향이 그대로 나는구나. 와, 이거 진짜 재밌어요. 맛있습니다. 여기도 이거 미슐랭 가이드 홍콩판 스트리트푸드 쪽에 나와 있고요. 소록되어 있는 그런 매장이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주변에 인기 있는 젊은 홍콩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매장들이 주변에 많고, 여기는 좀 썰렁해가지고, 아, 이거 뭐 하는데 자지 말까? 이랬는데 막상 갈까 되게 맛있네요. 이거 하면 되게 인상적인 음식이에요, 확실히. 훌륭하네요. 의외로 중독성 있네요. 이거 숙소 돌아오기 전에 다 먹겠는데요? 네, 저는 오늘 홍콩 침사추이 인근에서요. 숙소 인근에서 주변 야경 구경 잘 했고요. 맛있는 스트리트푸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저는 푸드 투어리스트 김선원이었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쪽에 구독하고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